경북 장로총연합회와 엘더아가페 봉사회가 경북 경주에서 한국 근대화와 기독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구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는 섬김과 봉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영적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경북도민을 주님께로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장로교 사학회장 김남식 박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정강정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한국 근대화 기독교 역사 130년을 우리 전성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경북장로연합회 엘드 아가페 봉사단에서 제1회를 개최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이 허락하고 천국 가기 전에까지는 이 행사를 꾸준하게 매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